자, 어제 우리가 배운 말씀 기억하시죠? 창세기 1장 29절에 그 식물성 음식을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고 했을 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 몸에 들어가야 될 양식이 뭔지를 아시고 그리고 그것을 창세기 1장 11절에서 창조해 주셨고 이걸 먹으라고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하나는 그게 예사롭게 지나쳐버릴 그런 일이나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전체를 공부를 하면 이 책이 양이 참 많잖아요. 이 책이 이렇게 양이 많은데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에다가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전체에 담고 있는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하면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내용을 여기다 풀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은 영원한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을 주신 이 복음을 마지막 시대에 와서 재림전 시대에 와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세 천사의 기별 속에 이걸 다 담아줬어요. 그래서 이걸 세 천사의 기별, 현대의 기별, 영원한 복음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세 천사의 기별 속에 건강 기별이 함께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저희 수양원에도 와가지고 자기들도 배워가지고 가서 이제는 이 의료성교 목회를 해야 사람들을 많이 모으겠구나 하는 걸 알아가지고 가서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것이 그들이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세 천사의 기별과 함께 붙어 있는 이 팔이 건강 기별인데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분들은 주로 이 몸인 영원한 복음 세 천사 기별하고 팔인 건강 기별을 자꾸 분리시켜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이 세천사의 기별과 영원한 복음인 세천사 기별을 한 몸으로 온전한 복음으로 제시를 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왜? 하늘이 보낸 기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나가고 건강 기별을 가르치고 이 건강 복음과 영원한 복음을 한 몸으로 전해줄 때 듣는 청중이 복음을 딱 받아들일 때는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배들이 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는 다른 요양원보다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대. 그런 말을 하면서 오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자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곳이 그런 곳이 되도록 이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 되기를 원하지요. 그 일을 우리 목사님이 하시려고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한쪽 팔 역할을 좀 해주고 싶어서 온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그냥 좋은 공기 속에 편안히 얻어먹고 쉬고 놀고 간다. 이거는 이 정신 상태가 벌써 바로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안 되면 여러분의 마음 준비가 안 되면 아무리 줘도 듣고 흘러버리기 때문에 이 복음의 효력을 얻지 못하고 가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 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내가 여기서 뭔가를 내가 붙잡고 가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창조하신 안식일까지 포함해서 세워주신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업에 나타난 모든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거기에 영원한 복음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는데 숨 안 쉬고 살 수 있나요? 햇볕 안 보고 햇볕 에너지 없이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은
하늘에 태양을 세우시고 태양을 통해서 모든 동식물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에너지를 보내도록 고유한 법칙을 세워 놓으셨는데 우리가 태양 에너지 안 먹고 살 수 있는 인간이 있나요? 식물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조물들이 살아가는데 꼭 받아야 살 수 있는 양식들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영원히 존재해야 할 믿음과 순종의 표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의 그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것은요. 우리 인간에게 영원히 필요한 것인데 자 범죄했잖아요. 이제 3장에 가면 인간이 범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믿음 관계가 끊어져서 불순종함으로 범죄한 결과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끊어진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복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람이 받아 먹고 살아갈 그 생명 에너지가 범죄한 죄인에게 예수님과 함께 주어졌을 때는 이것이 전부 회복하고 치료하는 치료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주신 햇빛, 공기, 물, 운동, 건강식 이런 것들이 원래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이었는데 범죄함으로 죽음으로 가게 되는 인간에게는 다시 회복시키고 재창조하고 치유하는 에너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창세기 1장의 그 혜택을 받고 살 때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은 끊어졌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생명의 유예의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한 이런 것들은 우리의 병들어가는 몸을 회복하고 살리게 하는 치료제로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요 놀라운 치료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29절에 그 음식을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고 먹을 때 그것이 우리 몸 안에 우리 인체뿐 아니라 내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모든 활동에 필요한 영양물질을 만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질 속에 있는 영양소만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물질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먹었을 때에는 우리 몸 안에서는 치료제가 되고 수만 가지의 필요한 양식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음식은 영양학적으로 먹지 말고 믿음으로 먹어라. 그리고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한 조각의 빵 속에 복음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한 조각의 물과 빵과 음식 속에 영원한 복음이 들어있어. 어제 강의한 내용 이제 아마 내일쯤 올라가면 보세요. 음식 속에 함께 포함해 주신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어야 살도록 가르쳐 주신 그 음식을 통해서도 먹어야 사는 영생하는 양식을 보내주실 복음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먹어서 다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양식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하늘로서부터 온 산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다 죽었지만 하늘로부터 온 옛 생명의 떡이 되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숙제로 요한복음 6장 읽으세요. 자,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어제 기억절 내드린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하시면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그분이 주신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냥 하늘에 대고 아, 예수님 나 예수님 믿고 있어.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오늘날 우리는 말씀에서 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그 하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멘. 그거 여러분 말씀 깊이 봐야 되겠죠. 말씀을 깊이 보고 듣고 읽고 이해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만 받아들이면 씨앗이 땅 속에만 들어가면 씨 속에 있는 생명의 전개로 이 씨가 가진 그 모든 역할을 해서 다시 똑같은 나무를 내어서 똑같은 열매를 맺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에서 보고 만나야 돼요. 자, 이 말씀을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적 관계로 하나님과 한 분신으로 하나님의 형성을 닮은 인간이 그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과 하나로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반면에 사단과의 죄의 관계를 맺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저 에덴 동산 밖으로 내팽개 치지 않으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 세상에 갈 것이다. 그때에 가면 내가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너희들을 사단으로부터 내가 다시 구해줄 것이다.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3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창세기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한번 읽어줄래요? 아담 하와를 동산 밖으로 내보내시면서 그들이 다시 영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할 일이 뭔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밝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어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양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네,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생명나무 밖으로 내보냈어요. 왜? 범죄한 인간이 영생과를 먹고 영원히 살면 영원한 죄인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들어온 죄를 끊어서 다시 재창조하고 회복해서 다시 잃어버린 하늘에 데리고 오시려고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시면서 뭐 하라고 했느냐? 에덴 동산 밖에서 너희들이 할 일은 근본된 토지를 갈아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직업이든지 음식이든지 뭘 하라고 하셨든지 그 일 자체 속에는 영원한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 밖에 나가서 해야 할 일이 뭐냐?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 왜? 범죄하고 나니까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잡초들이 났으니까 이걸 다 갈아 뒤집어서 다시 씨를 뿌려서 그래서 거두어서 먹고 살아라. 이런 법칙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복음은 근본된 토지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근본된 마음에 죄가 들어와서 떼짱밭을 만들어 놓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까? 이 떼짱밭에 잡초를 뽑아내고 가시덤불 엉겅기를 뽑아내서 갈아 뒤집어서 거기 다시 씨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마음은 갈아 뒤집을 필요가 있나요? 갈아 뒤집어야 되겠죠. 왜요? 떼짱밭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나를 보고 내가 하나님 닮은 자식이다 하면 사람들이 웃을 거라 아마. 아니 하나님이 너 같은 존재야?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어떤 때는 보면은 복음도 잘 전하고 친절한 것 같고 봉사도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보면 이기심이 툭툭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요? 그래서 아마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이야.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닮았어.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하나님이 당신같이 생겼나? 그럼 나 안 믿을란다. 그럴 거다 이 말이지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믿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을 것이라. 그런데 반면에 죄가 사람을 어떻게 타락시키고 변질시킬 수 있는지 그 죄인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면 아 그게 죄구나.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변질이 일어났구나. 그걸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냥 사탄이 안 보이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보면 전부 사탄 닮은 존재들이 살고 있어. 여러분 신문 뉴스 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나요? 그런데 그게 다 정도 차이다 말이에요. 정도 차이. 환경에 따라서 그 성격에 따라서 길들여지고 배양된 악습에 따라서 나타나는 정도 차이지. 다 죄인들이라. 그러니까 죄가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지를 가장 잘 배우는 곳이 이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죄가 들어왔고 우주 죄 없는 거민들에게 죄가 뭔지, 죄가 인간을 어떻게 망가뜨려 놓는지를 배우는 현장이 이 지구예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분의 품성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만들어내시려고 영원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변화받고 싶지 않으세요? 변화받고 싶죠? 저도 변화받고 싶어요. 그런데 이 우리가 변화된 인간으로 태어나야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어젯밤에 여러분 우리 정로에게도 2장 하면서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공부했습니까?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까요?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직 변화 다 안 됐어요. 바울도 나는 아직 다 이뤘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직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말도 못하고 실수하고 거듭나도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에는 아직도 미성숙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내 안에 죄와 사랑의 선악의 대쟁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고 다시 일어나서 또 회복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나마 제 인생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제 인생의 방향이 세상으로 흘려가다가 세상에 애착을 두고 세상에 관심을 두고 인본적으로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던 내 자아와 내 사상이
예수님 중심으로 하늘 사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내 인생의 방향 전환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변화, 그 경험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을 때 내 안에 그런 놀라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밖에 음식을 이렇게 저렇게 먹고 나면 우리 몸이 피가 탁탁하고 끈적거리고 혈관이 막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혈액순환이 안 오고 세포가 혈액순환이 일어나지 않고 또 내 세포들이 변질되어서 여러 가지 지금 병을 앓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창세기 1장 29절에 그 음식을 우리가 먹고 물을 마시고 운동을 하고 햇빛 보고 건강생활을 하면요. 제일 먼저 피가 바뀝니다. 피가. 피가 바뀌어요. 피가 지금까지 내 몸을 이루던 이 피가 오늘 하루 물 마시고 운동하고 건강식 한 거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바뀌는 거 아시겠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 공기, 보고, 듣고, 감정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의 피는 다시 깨끗한 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피가 되고 그 피가 우리 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좋은 음식만 먹다가 한두 번 잘못된 거 먹어도 피가 더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해서 창세기 1장에서 주신 이 음식과 공기와 물을 먹을 때 우리 몸의 피가 깨끗한 피로 바뀌어져요. 일주일만 지나고 나서 병원에 가서 피 뽑아 검사해보면요. 일주일 이전에 내 피하고 지금의 내 피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우리 환자들은 많이 가서 검사하고 와서 결과를 얘기하는데 일주일 안에 얼마나 피가 바뀌었는지 몰라. 우리가 한 모금 마시는 물, 우리가 한 끼 먹는 이 건강식, 이 자연 속에서 마시는 이 깨끗한 산소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 몸에 더러운 피를 내보내고 깨끗한 피로 교차를 합니다. 자꾸 교차를 해요. 그러면서 아직도 더러운 피가 다 흘러나가지 않았지만 깨끗한 생활을 할 때는 끊임없이 우리 몸에 깨끗한 피가 들어와서 우리 피를 정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 위에 물샘에서 더러운 물이, 썩은 물이 내려오면 아무리 이 물이 내려오는 개울을 청소를 해놔도 금방 더러운 물이 고여서 썩잖아요. 그런데 위에 더러운 물을 내려보려는 샘을 막아버리고 깨끗한 생수가 나오는 샘을 파가지고 이 개울을 향해서 쭉 내려보내면 여러분 청소 안 해도 깨끗한 물이 들어와서 더러운 물이 고여있던 이 개울의 물을 바꿔주는 것처럼 깨끗하게 교차시켜주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렇게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피가 순환하면서 바뀌어지고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거 지금 밤낮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먹던 음식 하나 딱 끊고 여기 와서 식사 하나만 딱 바꿔도 그날로부터 이게 바뀌어지기 시작해. 그리고요, 암 환자들은요 암 부위가 줄어든다니까요. 피부병 환자들은 피부가요 처음에 몸에서 이 더러운 걸 걸러내니까 피부병이 확 솟기는 것 같다가 며칠 지나고 나면 가라앉으면서 나중에 더 안 나옵니다. 왜요? 이런 더러운 염증이나 피부병이나 암이나 이런 혹 같은 게 만들어지는 물질이 자꾸 들어오니까 몸에서는 그걸 자꾸 만들어내고 있지만 위에서부터 깨끗한 물질이 들어오니까 더 이상 만들어내는 거 멈추고 다시 새로운 세포가 일어나니까 그걸 치료해버리잖아요. 이것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천연치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고 하는 그분의 살이 양식이요 그분의 피가 우리의 음료수가 되어서 영적으로 그분의 살과 피를 말씀을 통해서 받아 먹을 때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에 거듭나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는 그분을 내 마음에 믿음으로 영접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요.
이것을 이제 거듭나는 경험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내 마음이 변하는 걸 내가 알아요. 여러분, 음식을 바꿔먹을 때에 내 몸에 피가 바뀌어지고 몸 안에 자연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내 몸이 그걸 입증하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영접해서 그 말씀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 드리면 생각이 바뀌어요. 감정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옛날에 지나쳐버리던 꽃이 예쁘게 보여요. 모든 게 보고 듣고 느끼는 게 마음에서부터 지도해 주는 데 따라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 우리 마음이 교차됩니다. 뭘 먹으면? 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우리가 육신의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어야 우리 몸의 피가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을 돌립니다. 내 마음의 생명의 작용을 그분이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건요, 경험하는 진리입니다. 이론적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듣고 계시면 저게 무슨 얘기지? 진짜 저게 맞는 얘기일까? 여러분이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자신이 먹어보면 여러분 자신이 변하는 걸 경험을 해서 이렇게 변합니다 하면 맞아 맞아 그거 뭔지 내가 알아 공감하게 되죠. 그래서요, 예수님을 진짜 믿고 거듭난 사람의 가슴에서 나오는 경험은 서로서로 대화를 할 때 공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감대가 형성되면 아멘 그렇게 표현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 예수님 만났고 어쩌고 뭐 내가 뭐 꿈에 봤고 환상을 봤고 나 뭐 예수 만났다 성령 받았다 하는 사람들 그 대화를 깊이 해보면 그 가슴 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 어떤 기분과 감정으로 느낌으로 뭔가 어떤 이상한 야릇한 경험을 하고는 나도 예수 만났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는데요. 진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서 내 자아가 옛 자아가 죽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인한 새로운 내가 하나 탄생하면요. 그 새로운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얘기에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하늘 사물에 가치를 두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이 대화의 질이 다르고 대화 핵심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가치도 달라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게 가장 가치 있을까도 달라지고 그럼 인생이 바뀌는 것이요. 전혀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자, 저는 어디에서 그 변화가 경험되었냐면 이사야 53장 1절부터 쭉 읽어가다가 오늘 아침에는 시간 짧으니까 4절 5절만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획기적인 변화의 경험을 하게 됐거든요. 자, 읽어보세요. 이사야 53장 4절로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인의 후손으로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받아서 여자의 몸에서 잉태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영생하는 씨,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여인의 몸만 빌려서 잉태해서 나온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실 때에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가겠다고 하셨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자체 생명 자체가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아버지와의 믿음 관계가 깨어지고 불순종 관계로 죄로 죽어가는 인간에게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다시 넣어서 우리를 영생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 각자는요 이걸 우리의 허물로 잊지 마시고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로 인함이라. 제가 그걸 그 성경절을 읽을 때 그 말씀의 대상을 나라고 읽을 때 내가 깨워졌어요. 그전까지는 그냥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늘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었지만 우리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알았지만 어느 순간에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을 죽으시고 나를 살려놓은 죽음이었구나.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믿을 때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됐어요. 여러분 자신들은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만나야 내가 변합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난번에 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그 치유 얘기했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온 믿음이 나를 거듭나게 하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죽음이 내 죽음을 대신하고 그분이 죽으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잃어버린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나에게 소중한 분이 되었어요. 나에게 너무 고마운 분이 되었어요. 나에게 너무 큰 존재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전부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에 하루 종일 내가 그 말씀 펴놓고 앉아서 눈물로 하나님께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죄를 나와 함께 송두리째 주님께 드렸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내가 죽어지는 경험을 저는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예수님이 나를 회개시키고 헌신하게 하시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하루 종일 제가 주님께 헌신하고 기도하고 회개한 이후에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주님 시킨 대로만 하고 싶어요. 왜요?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자유가 없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시고 나를 그분의 생명의 값으로 사신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때 제가 그 고백을 하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
정말 하늘이 바로 내 앞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그런 감동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믿음으로 만나는 분입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만나는 분입니다. 저는 이사야 53장의 그 말씀에서 그때 그 예수님을 만난 때가 30대 후반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꼭 잡아주셔서 제가 뿌리치고 달아날 수 없을 만큼 강한 사랑의 줄로 저를 묶어서 데리고 가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이끌려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 지금 제가 그분만을 전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여기에도 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전파되는 곳에 저는 도와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전파되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그 예수님을 보고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 절대로 여기 여러분 숙박업소처럼 들쑥날쑥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은혜의 길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낮에도 자꾸 운동하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하루에 한 2시간 산책하고 운동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여러분 숙소가 쾌적하고 조용하고 좋습니까? 거기서 여러분 숙제하세요. 숙제. 날마다 생애빛 한 장씩 읽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전체 하고 이사야 53장 하고 같이 읽으세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뭔지 이사야 53장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 만나서 하늘 보고 새롭게 출발하는 하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